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저는 평소 계획과 일상 기록을 아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기록은 평생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기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러다 지금의 노션 템플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디지털 기록가가 되어보지 않으실래요? 노션이 처음이라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 제가 써둔 링크를 열어주세요.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눌러서 나의 노션의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맨 아래에 페이지가 추가돼요. 페이지 제목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원하신다면 커버도 추가해주세요. 이 템플릿의 특징을 요약하면 쉽게 모든 것을 평생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템플릿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현재, 미래, 과거, 구획으로요. 그 중에 현재 구획에는 세 가지 블록이 들어있어요. 루틴과 일기, 계획입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공간이죠. 계획을 세울 땐 미래 구획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구획에서 보았던 계획 블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과거 구획에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일기와 계획의 원본 데이터죠.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목표 관리를 먼저 볼게요. 목표는 위크, 먼스, 이어, 플로팅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주로 계획을 세우는 곳은 미래 구획이라고 말씀드렸죠. 플랜 토글을 펼치면 위크, 먼스, 이어를 추가하는 버튼이 각각 있습니다. 여러 보기 방식들 중에 전체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위크 카테고리의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이때 에러 칸에 메시지가 뜨는 게 보입니다. 위크 카테고리는 시작 날짜를 월요일로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월요일로 바꾸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나머지 속성들은 모두 자동으로 채워지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목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만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태그 속성의 결과값을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이번엔 먼스를 추가해볼게요. 에러가 뜨면 시작 날짜를 해당 월의 1일로 설정해주세요. 제목을 채워줍니다. 마지막 연간 페이지예요. 이제 슬슬 아시겠죠? 시작 날짜를 1월 1일로 바꿔주세요. 이번엔 제목을 그냥 입력합니다. 세 종류의 계획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속성들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는 날짜 범위, 레인지가 있고 제목에 사용되는 태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상대 날짜를 의미하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주, 다음 달과 같이 표기됩니다. 이번 주, 이번 달, 올해는 배경색과 굵게 표시가 되어 여러 데이터 사이에서 눈에 띄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카테고리 플로팅은 임시 저장소 같은 공간이에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디에도 넣기 애매한 것들이 생기곤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플로팅 페이지에 적어둡니다. 할 일이 생각날 때마다 계획을 세울 순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 적어두는 거죠. 메모를 다양하게 쓰시는 분은 플로팅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 다른 보기 방식들을 살펴볼게요. 최근 보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직후 페이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연결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줘요. 위크는 위크 카테고리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주부터 3주 후까지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필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규칙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주의 계획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먼스에서는 먼스 카테고리가 보이겠죠? 규칙을 열어보면 이번 달부터 모든 미래 데이터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어에는 조건 없이 모든 연간 계획이 표시됩니다. 10년이 쌓여도 1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필터를 걸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규칙을 추가하셔도 좋겠습니다. 필터 추가를 누르고 고급 필터를 추가하면 돼요. 이러면 향후 3년치만 보이게 될 겁니다. 필터 수정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잠궈주세요. 저는 플랜 토글은 평소엔 접어두고 필요할 때만 열어서 사용합니다. 현재 파트의 계획 블록에서 이번과 다음 계획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여기만 봐도 충분해요. 이제 페이지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빈 공간인 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루틴을 템플릿으로 넣어두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목표 관리의 원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합니다. 먼저 잠금을 해제하고 새로 만들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위크, 먼스, 이어, 플로팅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플로팅이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 아이콘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옆에 점점점 편집을 누르면 내부를 수정할 수 있어요. 플로팅은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템플릿부터 살펴볼게요. 월별로 고정된 루틴을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수정을 마치고 빈 공간을 눌러서 뒤로 나오면 저장이 됩니다. 이번엔 월간 템플릿을 봐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일과 고정 지출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블록을 복제해서 여러 줄로 사용하세요. 매달 똑같이 일어나는 일을 적어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간 페이지입니다. 요일별 루틴을 이런 식으로 적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일 루틴은 굳이 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할 겁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안 쓸 것은 그냥 지우고 깔끔하게 쓰세요. 템플릿 때문에 현재 구획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필터를 수정해서 현재 시점 계획만 보이게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맨 위에는 모닝 루틴을 적어두었어요. 제가 실제로 쓰는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장소별로 루틴을 적어두었는데 기능은 없고 그냥 보려고 써둔 거예요. 장소별이 아닌 시간별로 적어둘 수도 있고요. 루틴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에게 맞춰 수정해주세요. 나는 루틴이 필요 없다 하면 블록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일기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지만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오늘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상대 날짜와 이어, YM 속성은 자동으로 추가돼요. 제목에는 날짜를 적습니다. 비어있는 두 속성은 저에게 필요해서 만들어둔 건데 여러분은 속성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속성을 눌러 이름과 아이콘을 바꿉니다. 속성 편집을 누르고 유형을 텍스트에서 적절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선택 유형은 옵션을 미리 추가해 둘 수도 있고 데이터 안에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운동을 체크하는 칸으로 바꿔볼게요. 운동한 날 체크 표시를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노션으로 운동 기록을 하고 계시다면 속성 유형을 관계형으로 할 수 있어요. 운동에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연결하고 작성해둔 운동일지를 링크해 둘 수 있죠. 운동일지뿐 아니라 독서 기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지 않은 속성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일기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룹화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보기 설정에 들어와서 그룹화를 누르고 기준을 YM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일기들을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올데이즈 옆에는 2024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인데요. 보기를 복제해서 이름을 2025로 바꾸고 필터 기준 역시 2025로 바꾸는 식으로 연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데일리 리포트가 이 부분에 표시됩니다. 오늘 것만 표시되는 투데이 보기와 지난 3일의 일기가 보이는 3데이즈, 주간 달력으로 보이는 디스 위크, 이번 달 일기가 모두 보이는 디스 먼스까지 총 4가지 보기 방식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열어서 빈 공간에 일기를 쓰면 되는데요. 저는 이곳에 저의 일정과 할 일, 틈틈이한 기록들을 모두 모아둡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일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들을 노션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캘린더와 미리 알림에 틈틈이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밤에 그 기록들이 노션에 자동으로 추가되게 해두었어요. 바로 아이폰의 단축어를 이용해서요. 슬립 저널과 모닝 리포트, 모닝 루틴은 아침에 작성을 해서 추가하고 아래의 일정, 일기는 저녁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단축어는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올게요. 기다리시는 동안 저의 기록 방법 영상들을 미리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저의 라이프북 템플릿에 대한 소개가 모두 끝났어요. 이 템플릿이 여러분의 디지털 기록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